너와 나의 연결고리. 안녕하세요, 나문이에요. 이번 퀴즈는 제가 출제할 건데요. 말 그대로 저와 효정 씨의 연결고리에 대한 퀴즈예요. 이 고리가 생각보다 종이장 같더라고요. 아우, 머리 아파. 같이 인연을 갖다가 그냥 어렵게 이어봤어요. 자, 그래가지고 때는 2018년도 4월로 거슬러 올라가요. 아니, 저 문희가 그때 당시에 SNS 인별그램에다가 어떤 아이돌 유닛 응원 게시글을 하나 올렸는데요. 너무나 귀여운 오마이걸 땡땡땡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. 이 노래 중득되고 있네요. 올해는 바로 이 노래 찜꽁. 저희가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. 왜요? 하지만은 좋은 추억이니까. 네. 너무 귀여운데 가끔 찾아든단 말이에요. 진짜요? 네. 정답은 바로 아 기억나요. 아무도 기억이 나고 근데 나고. 귀여웠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. 오마이걸 바나나 아린이는 막내여서 했고 비리는 가위바위보 져서 했고 효정이는 즐거워서 했다는 그 그룹 아닌가요? 라고. 이거 사실인가요? 이거 효정 양이 뒤에서 퍼뜨린 거 아닌가요? 청담도 어딨게요? 아니요. 슬쩍 흘린 얘기 아닌가요? 아니요. 저희끼리 이제 이 유닛이 왜 이제 생기게 되었나. 네네. 이런 의견을 막 찾다가 네. 이런 이야기가 막 돌았었어요, 저희끼리. 네, 근데 전 즐거워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. 아, 정말요? 네, 재밌었었던 제일 기억이. 궁금한 거는 비니 양이 정말 가위바위보를 져서 했는지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. 아, 아닙니다. 비니가 은근 이런 거 잘 어울리거든요. 네.